검윤사의 대웅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범종루입니다. 약 6,5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있던 나무인데 백옥석 가늠상인데요. 조선 7대의 세조 왕이 당시 웅계사 불사의 하산.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파주시 적승명 설마리엔 범윤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가는 길은 가막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출렁다리를 보고 범윤사로 가는 길과 범윤사 주차장까지 자동차를 이동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가막산에는 4개의 사찰이 있었으나 현재 범윤사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맹상의 숲이 있고 저쪽에 부도가 몇 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범윤사입니다. 건너편에 범윤사가 보이고 여기 거대한 돌이 있고요. 여기는 범윤사 들어가는 입구고요. 왼쪽에는 석등하고 탑이 있네요. 용이 있고 동자성도 보입니다. 여기 계곡이 있어서 건너가야 되고 여기 또 오른쪽에는 세계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돌에 만들어놨는데요. 아, 저쪽에 부처님 조각도 특이합니다.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설마 계곡인데 물이 없네요. 이곳은 기도하는 도량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대웅전이 보이고 대웅전 앞에 여기 3층 석탑이 있는데 탑의 양식으로 봐서는 고려 때 탑이라. 헨범윤사는 옛 운계사의 터에 이게 있습니다. 1993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3층 석탑 오른쪽으로 보니까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공양간하고 산신각이 있네요. 여기가 공양간이네요. 산신각은 여기서 한 50m 산으로 올라가야 되나 봐요. 아, 산신각 가는 길에 이렇게 여기 뭐 돌담이 보이긴 한데 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산신각인데요. 아, 뒤로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네요. 산신각은 거대한 바위 아래의 동굴에 위치하고 예, 있습니다. 동굴이네요. 산신각이 동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물이 나네요. 물이 나잖아요. 거대한 동굴 속에서 특이하네. 물이 나오는 저 저기까지는 동굴이에요. 산신각인데요. 집 보시는 것처럼 뒤에는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신각의 절반은 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으로 쭉 들어가 있고 건물이 앞으로 살짝 튀어나온 형태고요. 이렇게 저 사찰에 건물하고는 지금 50m라 그랬는데 산길이다 보니까 꽤 멀어 보입니다. 범윤사의 대웅천의 모습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1층이 있는데 여기 한 계단 올라와서 2층 구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범윤사 대웅천의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삼존 지불에 불상이 3개 이상 있는데 이곳에는 독특하게 불상이 하나만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 범윤사는 기존의 사찰 건물이 소실되었다가 1970년에 다시 지은 건물입니다. 사찰의 밑에 있는 이 기둥, 축대 이 구조가 엄청 오래돼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범종루입니다. 종이고요. 엄청 오래됐나 봐요. 저 종을 많이 쳐서 그러네. 이 아마 시주하신 분들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비천문이 있습니다. 여기. 거대합니다. 종이. 대웅전 바로 이제 왼쪽으로 여기 해구소가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저쪽에 백옥 관세음보살상도 보이네요. 이쪽으로 오니까 양쪽에 코끼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수보살상인가 봅니다.
여기가 이제 극락진인데요. 건물은 오래돼 보입니다. 하산 폭발하고 지각 변동에 대해서 땅 속에 오랫동안 있던 나무라고 합니다. 약 6,5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있던 나무인데, 이것이 원래는 1992년에 중국에 있던 것을 반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12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옥석 관음상 앞으로 12지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백옥석 관음상이 서 있습니다. 12지상에 대한 것입니다. 모습들이 쭉 저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양 최초로 만들어진 백옥석 관음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7m. 동양 최초라고 합니다. 1995년 중국 아미산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7개월 만에 만들어서 이곳 범륜사로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비석은 조선 7대의 세조 대왕이 당시 웅계사 불사의 하산 공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조실록 3년 정충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는 적혀져 있는데 위에 몇 가지만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세월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범륜사 들어온 입구 쪽으로 이제 내려가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종이 보이고요. 거대한 나무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주 가막사안의 범륜사를 찾았습니다. 범륜사에는 세조의 공덕비와 2억 5천만 년 전에 나무 하석과 백옥 관음상이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사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